계단 이제. 이제 계단 왔어? 응. 제주도 처음 오니? 안녕하세요. 이거 하나씩 주세요. 다. 밥까지 하나씩 다요? 네. 흑돼지 잡채 매운 고로케. 제법 매워. 혼자 먹으니까 맛있어? 먹어볼래? 우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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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엄청 잡으셨어. 저거 봐, 저거 엄청 잡아서 오신다고. 뭐 잡으셨지? 꿀소라? 꿀소라 아닐까? 꿀소라. 너무 멋지다. 저녁 먹을 때만 하나 본데. 이제 입구를 찾아주세요. 어디요? 입구요. 입구 여기에요. 이놈. 식육식당으로 바뀌었대요. 길어. 비누 사람들은 먹는 걸 씻는 것보다 좋아하니까. 난 씻는 걸도 좋아해. 저희 먹는 것도 좋아하잖아. 아니요. 예쁘다. 위에 창문이 특히. 위에 창문이 귀엽네. 그치. 응. 다락방 창문. 저게 없었으면 그냥 좀 일반적인 느낌이었을 것 같아. 아니? 지금 동영상 계속 찍고 있어. 먹으러 가자. 협재 해변에서 오무 먹어요. 이미 녹은 거 같은데? 잠깐만, 이미 녹는데? 아닌가? 티슈 그만 줘.
별로야. 얼그레이라 그런가?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어디 있어? 야자수 카페 저쪽이겠지? 그럼 왼쪽으로 쭉 가서 수선한 매화를 보고 모르고 왔는데 겨울 수선화랑 매화 축제를 한대요. 가보시죠. 이놈이 그것은 벚꽃이야. 어, 벚꽃인데 조금 시무룩한 벚꽃. 왜 이렇게 다 시무룩해 벚꽃이? 날씨가. 와, 여기 숲속을 걸어요. 산새들이 노래하는 곳. 숲속을. 그러니까 아주 초라한 예쁜 숲이야. 근데 예쁘게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생각해? 그냥 꽃이 더 많아야 돼. 그렇지. 한 나무에 오른쪽만 해가 드나 봐요. 혹시 VJ세요? 예. 꼭 숲속에 온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 뭐라고요? 아? 여기를 온 이유는 고양이가 있다고 해서. 애용아. 아용, 아용, 아용. 아이고 예뻐라. 아이고 예뻐라. 아이고 예뻐. 아이고 시원해. 아이고 시원해. 어이구 시원해. 어이구 시원해. 아, 잘 잤어? 저리 가래. 언니야? 언니 간다. 이구, 잘 살아. 너무 평화롭다. 가보자고. 물, 로즈마리가 아니고 물방울 보러 온 거라고. 너무 귀여워. 멋지다. 곰. 분리해서 저기 놓고 싶다. 에, 골프 아니거든요. 정말 멋지다. 건물도 정말 잘 지었어. 제주다워. 뭐지, 할머니 보인가? 그래서 보고 있었구나. 언니 들어갈게. 안녕하세요. 안녕. 너 예쁘게 생겼다. 너 멋지게 생겼다. 뭐 먹을래? 신발 벗고 가야 돼. 아, 위에 가지 말까 그럼? 근데 여기도 다 신발 벗는 데인데? 아니네. 너무 귀여운 케이크.
밤에 오니까 또 다른 느낌이 들어요. 여기는 수리코. 내추럴 와인 창고랑 식사하는 곳. 이거밖에 안 먹어봤는데 둘 다 정말 맛있었어요. 네. 아니요, 잘 안 먹어요. 추천 바로 도와드릴 수 있으시고. 네. 일단 오늘 드시고 싶으신 게 스파클링 종류신 편하게 앉아계시고. 너무 좋지. 거북이도 있어. 감사합니다. 배추가 올라간 거야. 잘 먹겠습니다. 이거는 꿀포. 문어랑 아이올리 소스랑 감자가 나오는 것 같아요. 먹어보겠어요? 안 되는 거. 마지막 메뉴. 새우. 뭐였지? 보드카 파스타예요. 별이 안 보여. 주정뱅이라고? 예쁜데 낮에 오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 아니 여기가 정말로 아이고 아이고 봐봐 여기가 이런 것도 너무 예쁘다. 그래 엄청 예쁘다고. 여기 감나무 귤도 열려있고 조경도 엄청 멋져서 저기 밖에 어떻게 빠뜨릴 거야? 허벅지 보는 법이 없잖아. 그래. 여기 있을 것 같은데. 거기. 거기. 안 돼 잘. 맛있겠다. 이게 내추럴 와인의 어? 용이지. 맥주 아니야 이거. 도둑이야. 이 요만큼만 먹어. 알았어? 아 이거 너무 적은데. 짠. 여기 계속 사셨다 할머니들은 여기가 그렇게 예쁘고 감성적이라는 거를 알고 계실까? 귤들이 올려져 있네. 너무 예쁘다. 그치? 이거를 하나 먹을까? 두 개 먹을까? 두 개? 그러고 음료? 제가 아메? 그래. 나는 여기도 알록해 보이는데 나가면 정말 예쁜 마당이 있어요. 이렇게 살고 싶다. 너무 평화로워. 제주도. 이거는 블루베리 우유.
더 부드럽네. 빵도 맛있댔어. 어때? 맛있어? 응. 부드럽고 맛있다. 나도 먹어봐야지. 잘 먹겠습니다. 안에서 쳐다보신다. 초점이 안 잡히네. 가자. 된다고 둘 다. 딴 세상에 들어온 것 같지 않아. 무서운데? 어, 물이야. 밟아봤어? 아니, 밟지 말라고 했잖아. 그런 걸 취한 걸 수도 있다네. 체대생 데리고 어디 못 다니겠네. 제발 조용히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들어가 볼 순 없구나. 예배당이 멋있다고 그랬는데. 차분하다. 성당을 짓지 왜 교회를 짓지? 저 운전이 불안해 죽겠습니다. 아이, 그렇지 하지 말고 찍으라는 걸 찍어. 여러분 운전이 불안해 죽겠어요. 어, 안 보이네. 멀잖아. 됐어. 너 운전하는 모습 찍어달라며. 아, 지금 어떻게 지금은 해안도로도 아니고 머리 이것도 하고 있는데. 운전이 불안해 죽겠습니다, 여러분. 갈치를 먹으러 크리스마스네.
반찬. 단독 올라왔다. 못하는데? 진짜 크다. 우와, 이거를. 이렇게 덮기 좋게 잘 먹겠습니다. 누가 사줬지? 당신 최고야. 이 차는 누가 빌렸지? 당신 최고야. 나한테 잘해라. 우와. 숙소도 내가 빌렸지. 비행기도 내가. 뭐라고? 어? 아니야, 아무 말도 안 했어. 우리 손 잡을까요? 뭐가 꽃인지 알 수 없어. 자기야, 근데 이거 나 촬영 감독 비용 안 줘? 유채꽃. 해가 쨍할 때 오면은 더 예쁠 것 같은 작은 숲속길. 아, 뱀이 나온다고? 예쁘네. 여기 물이 흐르면 더 예쁘겠다. 물소리도 졸졸졸 난다고요. 물들 소리가 들으니까 화장실 가고 싶네. 내 감성 영상. 오빠니, 아이고 녹분이 뽀뽀세 또 뽀송해 주네. 예쁜 녹분이. 녹분이 잘 지키고 있었어?